최근에 우리 지역 경제가 어렵긴 어려운 거 봅니다. 한국은행이 권역별 생산 동향을 조사한 결과 호남권만 생산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. 이계상 기자입니다. 인사철과 계약 시기가 겹치는 1, 2월은 부동산 업계에서는 한 해의 대목입니다. 하지만 이 업체는 지난 두 달 제대로 된 장사를 하지 못했습니다. 1년 전에 비해 거래량이 3분의 1가량 줄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심리 때문에 거래 자체가 끊겼다고 말합니다. 매수자들이 살아나야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그렇다고 그 월세나 전세 이런 부분도 작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늦어요. 나가는 속도가. 힘든 건 다른 서비스 업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폭설과 한파 등이 이어져 관광과 음식 업계도 지난 두 달 뒷서리를 맞았습니다. 그 결과 지난해 말 소폭 증가했던 서비스업 생산이 1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. 다른 지역은 그래도 보합세라도 유지했지만 광주 전남만 나홀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. 타 권역과는 달리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모두 소폭 감소하였습니다.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, 가전 등을 중심으로 전 분기에 비해서 소폭 감소를 하였습니다. 문제는 앞으로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겁니다. 자동차와 석유 제품, 철강과 가전 제품 등 지역의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생산이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. 여기에 최근 진행된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의 생산시설 해외 이전도 지역 경제 위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.